안녕하세요. 창원 진해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 도움, 목욕 도움, 건강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대표 진해 주간보호센터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24년 8월 넷째 주 어르신의 노후를 활력과 웃음으로 채워드리는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께서 매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센터로서 어르신께 제2의 집과 같은 편안함을 드리고자 항상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센터에서 맛있고 영양 있는 식사와 간식도 드시고 든든한 식사와 함께 인지 프로그램, 신체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함도 유지하시면서 센터를 함께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친분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빠지시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시는 의욕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센터 등원과 귀가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서도 혹시 모를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상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안심 주간보호센터로 자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르신께 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은 친절과 다정함으로 어르신과 함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께서도 직원들의 수고와 정성에 고마워하십니다. 도구를 활용한 실버 체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어르신 프로그램 전문가가 진행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어르신들께 친숙한 소재의 영화 감상, 걷기 훈련, 신체 마사지와 자전거 타기 등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즐거움을 위한 알찬 일정과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의 한 주간 센터 운영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혹시 창원 진해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어르신께서 매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진해 주간보호센터인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